이번 시간에는 꽃들을 구입한 후에 어떻게 물올림하고 좀 더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꽃들이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꽃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지는 꽃은 국화 종류예요. 아마 가을이 되면 국화 굉장히 다양하게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상태로 그냥 전혀 자르지 않고 물에다가 이렇게 딱 담그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줄기들이 나오면서 이 아랫부분이 있는데요. 이 줄기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이라든지 양분이 움직이는 도관들이 이 줄기 속에는 위치하고 있거든요. 식물들도 도관이 굉장히 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그리로 물도 빨아들이고 양분도 이동을 하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아랫부분이 공기에 노출이 돼서 공기 방울들이 거기에 이렇게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다면 그냥 꽂아두면 물을 빨아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끝을 3에서 4cm 정도 잘라주시면 공기방울이 있는 부분은 이미 잘라져 나갔기 때문에 훨씬 쉽게 물을 올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가위로 만약에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르면서 한번 도관을 눌러준 다음에 잘려나가기 때문에 도관이 약간 줄어들고요. 칼은 깨끗하게 그냥 잘려지기 때문에 도관이 훨씬 더 확보되기가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칼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기는 한데 만약에 칼이 익숙치 않으시다면 그냥 일반적인 가위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단, 항상 사용되는 가위, 칼 이런 공구들은 깨끗하게 소독되어 있는 상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국화를 보여드렸는데요. 국화 같은 경우에는 가위나 이렇게 가위를 쓸 때는 사선으로 쓰시는 게 좋으세요. 가위로 이렇게 자르거나 더 좋은 방법은 칼로 이렇게 깨끗하게 사선으로 잘라주면 가장 이상적이고 도관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줄기를 꺾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국화는 여기 보시면 묶음을 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물에 담기게 되는 불필요한 잎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자, 항상 물 속에는 깨끗하게 줄기만 담겨 있어야지 이렇게 잎이라든지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넣게 될 텐데요. 자, 이 줄기를 손으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줄기가 지금 쪼개어지고 약간 부서진 상태가 되죠. 이렇게 쪼개어주신 다음에 바로 물에다가 담궈주시면 굉장히 물올림이 잘 됩니다. 어떤 방법이 되셨든지 간에 물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잎이라든지 불순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